어버이자, 어른자, 어린이자 이세 가지 자아를 어떻게 작동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의사소통 방법을 알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른 자아는 CP와 NP로 비판적 통제적 부모 자아와 양육적 부모 자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어버이 자아를 우리가 대화나 또 자녀 양육이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 아니면은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 비판적 그 자아가 많이 발달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시, 명령, 이렇게 아랫사람에 대한 명령 하달식 그런 게 굉장히 많이 그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되어도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대화 패턴이지만 어떤 것을 요구를 할때 직무를 지시하거나 어떤 업무를 지시할 때 이렇게 당연하게 아니면 이제 그 지시하는 태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에는 그더잘 먹히지 않죠. 또 요즘에는 그 자아 존중감이 많이 높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자기를 굉장히 존중하고 자기를 그 우선시하는 그러한 시대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명령적인 그러한 지시나 언어들이 상대방을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MP 양육적인 부모의 태도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MP도 너무나 많이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적 수용,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지적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건강한 이렇게 이 의사소통이라고 할수 없겠죠. 그래서 이 어버이 자아에서 적절하게 통제하고 비판하는 자아와 양육적인 자아가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A, 어른 자아는 이 모든 것을 가운데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어버이 자아와 어린이 자아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하는 겁니다. 어린이 자아 중에서도 GFC, 자유로운 어린이 마음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 있고, 또 눈치 보는 어린이 마음이 많이 발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어려서 자기 그 양육자의 태도, 부모님의 양육 방법이나 자라온 환경에서 본인이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그 FC가 많이 발달해서 자유로운 어린이 마음이 많이 발달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사의 그 명령이나 그 지시를 잘 따르지 못하겠죠. 왜냐면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지시하고 통제하고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합니다. 또 반면에 눈치 보는 어린이 자아가 많이 발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사의 명령이나 윗사람, 부모님의 말씀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마음과 눈치 보는 마음이 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이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또 자기가 속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검사지가 있거든요.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판적, 과보호적, 이성적, 개방적 자기비약.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관용적, 방임적, 즉흥적, 폐쇄적, 독단적. 그렇게 해서 이제 적절하게 이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조사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과보호가 강하다든지, 이제 비판이 높은 사람은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흥이 높을 수도 있고, 과보호가 높을 수도 있는데,
너무 높은 건 좋지 않다는 거죠. 거의 중간을 많이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비판적인 마음이 너무 높다 그러면 약간 그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천성적으로 선천적으로 자기가 비판적 마음이 높은 사람은 이 표를 보면서 자기가 조금 내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나는 과보호가 강하다. 그럼 과보호도 조금 절제를 해야 되겠죠. 나는 너무 이성적이야. 그래서 너무 기계인간 같아. 그러면 이성적인 사람들은 약간 감성 쪽으로 많이 기울여서 이 부분도 내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개방적, FC가 높은 사람, 자유로운 영혼들 같은 경우는 나만 좋자고 너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도 내려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AC가 높은 사람, 그러니까 순응적인 사람들도 이게 너무 높으면 본인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조절을 이루어서 대인관계나 의사소통이나 자녀 양육을 한다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I am okay, you are okay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조금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심리적인 부분에서 I am okay, you are okay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